말씀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적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지 그 원리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영적인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하고 자신들이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또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명한 삶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낮과 같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시시비비가 없을 거예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굳이 다르다고 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기생하고 찾아들지라도 말씀의 빛으로 비춰내는데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20년 동안 의사를 안 찾았던 사람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안 가는 것이 건강한 길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분명히. 의사 자꾸 찾아가는 사람은 몸이 시원찮구나. 그런데 그게 반대죠. 그러다가 의사를 한번 찾아가야 되면 뭔가 속이 다 보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굉장히 힘이 들고 마치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사를 자주 찾아가는 게 건강한 거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의사한테 가서 아주 사소한 시시콜콜한 모든 문제까지도 다 고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에게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리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것이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굳이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고 그게 곧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기생해 들고 찾아들고 숙어드는 죄나 그 죄의 모양을 공개해버리는 데 대해서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도 말씀이 말씀되게 자기를 확 열어버리고 말씀이 훑고 지나가면 문제가 드러나겠죠.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이기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가 없죠.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타깝게 만드는 거겠죠. 네. 말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유함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쪼이는데 거기다가 말씀 가지고 하나 더 쪼이는 거죠. 그죠? 안팎으로 자꾸 쪼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죄의식을 또 가져. 예, 그리고 그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뭔가 자기 방어를 또 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또 명함이 여러 가지야. 그죠? 예. 세상에서 가지는 거, 세상 내가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또 방어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더 방어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쌍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모든 바리새인이 뭐 위선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배우지 못했어요. 예, 어떤 종교적인 틀을 만드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예, 수치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안에다 꽁꽁꽁꽁 예, 보일까 담아두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대범하게 예, 온전하게 위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불신앙의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병이 깊었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열이 있구나. 너희 안에 빼앗긴 마음이 있구나. 잃어버린 영혼이 있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건 마치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야 되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동의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동의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 말이라 초대이죠. 강력한 초대이지만 그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무나 네, 이것은 엄청난 초대이죠. 요새 대강절 메시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예. 며칠에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안에 계속 꽂혀 있어요. 꽂혀 있어요.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몸을 좀 빌리자구나 그러는 거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생명은 주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예스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뱃속에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답답해요. 빼도 박지도 못해. 지금 생명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것을 달라지게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죠? 사실이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열 달이 차면 아이가 나올 텐데 동방 박사들은 벌써 출발해요. 그죠? 계시를 받고 벌써 출발해. 들의 목자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요. 헤롯의 왕궁에 또 비상이 걸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거예요.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가 들을 끓을 거예요.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배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두루마리들이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꿰어지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레니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세속화되고 세상은 점점점점 유물론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핸드폰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학은 사실의 열거에 불과하다. 우리가 루이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내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2030년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완성을 기념하는 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예. 2030년, 이제 10여 년이 남았는데 우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의 결산을,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열매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신 주님의 생명처럼 말이죠. 예,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판가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대로. 그 마리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남자 제자반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 제자반 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겠습니다만은,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예, 끝나고 이제 줌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혼자 제가 남았는데 그 여운이 역시 남아서 갑자기 눈물이 나서 책상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늙은 게 아닐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전에도 그랬거든요. 전에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슨 뭐 슬픈 일이 저한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여운이 남으니까, 예, 한참 울다가, 예, 집을 갔는데
예,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그 어떤 현실보다도 온전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오늘 말씀 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 말씀은 대단히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 마음의 구주를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이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강도도 주님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기 영혼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인정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들은 주님을 거부한 자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사람들로. 여러분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순종할 수 없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기억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뭐 상황 때문에 그랬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죠? 예. 입에서 저주를 쏟아냈는데 상황 때문에 그랬대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주를 쏟아낸 자기의 저주의 마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울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씨앗을 뿌려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은 것처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게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인 몇 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많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입에다가 달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누렸으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푸념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시편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불평쟁이고 원래 원망의 선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필설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주님을 시인하는 일뿐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고 주님은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앞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고지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잘못된 은혜, 잘못된 용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잘해주신다.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맞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문 밖에 서서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정하고 야멸찬데 주님은 알아서 다 우리 마음까지 열어주신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만 얘기해 보세요, 저에게. 예, 이건 개똥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선가 주워듣고 마음대로 갔다가 논 거예요. 마치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늘 원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데도 주님은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은혜가 우리의 문 앞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이 단단해서 그가 스스로 열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결정을 내어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야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곤하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든지 사역에 지쳤든지 어쨌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건 뭐냐면 결정권만 내어드리세요. 예? 카드 비밀번호만 주님 앞에 갖다 주세요. 저 피곤하니까 제가 일단 열쇠하고 카드 비밀번호하고 제 생사 여탈권하고 뭐 이런 것만 우선 맡겨놓을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다 되잖아요. 뭐 내년에 사역하는데 뭐 임명하고 이런 거 어쨌든 제 예스권만 갖다 맡겨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제가 좀 피곤하거든요. 그건 돼요, 여러분. 네. 근데 해도 제가 할 거니까 해도 제가 시간 되면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면 할 길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다 보니까 10년이 10년 금방 가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는 좀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음 탁 닫아보니까 10년이 10년 금방 가요. 금방 주님 앞에 설 날이 금방 눈앞에 있는 줄로 압니다. 돌아보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몇십 년이 지나갔어요.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열매 맺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아이고 세상 일이 힘들어서 여러분 큐티에 들어가는 상용구 바쁘다는 핑계로 그 말 빼세요 여러분 아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큐티를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바쁘다는 핑계로는 말 아예 빼버리세요. 빼버리세요. 예. 왜냐하면 30년 동안 남은 게 그 말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30년 동안 그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아무 때도 쓸데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력을 시험할 겁니다. 불가운데로 시험하면서 남는 게 있나 보니까 풀과 나무 같아서 다 타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썩지 아니할 공력으로 금이나 은같이 썩지 않는 보배로 남을 텐데 그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예스의 권리를 주님 앞에 양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만 갈구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응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민이에요. 구물자만 받아먹고 자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권, 피선거권 다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시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변호하고 시인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대답해야 할 말을 찾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결정권을 맡겨드리세요. 카드 비밀번호 맡겨드리세요. 얼마나 있길래 도대체. 그리고 열쇠 맡겨드리세요. 주님은 생명의 의사이시니까 생사여탈권 맡겨드리세요. 그렇죠? 아무리 거울 쳐다보고 있고 비타민 챙겨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2021년을 앞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리아의 현실 앞에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막 사정없이 달리기 시작하는구나. 부인할래도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일이 막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 우리 중고등부 지금 이제 교역자들이 자주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성전에서 매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부 우리 공과를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그런 소망이 있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짜여지고 편집진들이 짜여지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성경 인물 열전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그렇게 교재를 만들자 제가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할 분들을 이렇게 짜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안에서 사역적인 교회로 서온다는 건 그게 좋은 거예요. 결정이 빠르고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의사결정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되면요. 그 마음 결정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죠?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또 배려해야 되는 관계에 무지 힘든 일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제성이 없거나 돈이 걸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쾌락이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주님의 교회가 무슨 강제력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복음 앞에서의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결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치 이걸 직업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금방 돼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초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포맷을 짜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너무 신선해요. 제가 이거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창작에 우리가 다 만든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상상력, 통찰력, 또 우리들의 아이들의 삶 속에 파고들고 아이들의 관심과 생활 속에 이렇게 말씀이 파고들어서 도전하는, 또 영감을 주는, 결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겠다. 물론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되겠지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키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열매를 맺어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300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과 화두만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할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개혁자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무진장 애를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대강절 27일 동안 찾아가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그게 아니고 매일 27일.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본전이 다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5일까지 이제는 내용이 넘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가정씩 더 붙여가지고 방송을 많은 분들이 참여하니까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에게 영상을 좀 축복 영상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코로나고 난데없는데 웬 숙제?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다니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보게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지고 가는 교회이니까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만약에 억울하면 저도 품앗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찍으라면 올라가서 찍고 안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라인강에 가서 찍으라면 찍을 테니까 하여튼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수 없죠. 쪼아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보내야죠. 그랬더니 또 며칠 사이에 막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밀려 있어요. 홍콩에 있는 목사님은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보내야 돼요? 대강절이 언제까지예요? 그래서 모레까지예요. 모레까지. 대강절 모레. 그러니까 모레 안에 끝내요. 목사님들 특성이 그래요. 이틀 시간 줘야지 하죠. 두 주 시간 주면 잊어버리고 못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제 한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까지요. 그랬더니 성탄절 월요일이 아니 모레예요. 월요일까지. 이틀만 시간을 주겠다. 그랬더니 홍콩의 목사님이 혼자 차를 타고 핸드폰하고 셀카봉을 들고 홍콩의 밤거리를 다 헤맸어요. 홍콩 번화가로부터 해가지고 그 구룡반도 있죠. 내려다 보이는 거기 올라가서 홍콩의 야경이며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가지고 오늘 나가요? 예, 기대하십시오. 찍어서 보내고 또 우리
뭐 코로나고 뭐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성도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찾아가고 정말 더 많이 찾아가고 싶은데 함께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그냥 마음을 안 먹으면요 못하는 거죠.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생기니까 조금 분주하지만 조금 심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결정권을 드리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권을 드려놓으면 주님이 나쁜 일 하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쁜 일 하겠느냐고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원되면 그게 다 축복이에요. 돈은 안 된다. 돈도 돼요, 여러분. 경제효과가 엄청나요. 경제효과가 엄청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결정권을 드리십시다. 아멘. 예스권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예스권을 맡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예,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남용하려고 들겠지만 이게 남용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나쁜 짓을 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주님 앞에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벽두에는 누구나 그런 덕담을 하고 싶을 거예요. 2021년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생기세요. 대박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려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위 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나가도 아이고 지나갔나 보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겠죠.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니까 그래요. 파도가 좀 세게 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 보니까 점점 더 큰 파도가 밀려와요. 파도 뒤에 파도, 파도 뒤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런 일들만 밀려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위임한 이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람 앞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혁명입니다. 주님은 주님 나라의 이런 영적 혁명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됩니다.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세월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감염병에서 우리가 또 노연하게 되는 것도 기대가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기대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주님 나라 위해서 할 일이 기대가 됩니다. 단기 선교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에 부지런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피하지 않고 쌓아온 사역들이 집대성대에서 더 멋진 사역들이 열매가 맺을 것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300교회를 돕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우리가 교회 건축 빚은 갚아야죠. 네. 올해도 특별 상환을 저희가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상황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할 것을 행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들 목사님들 한 40개 교회 정도 저희가 도운 것 같아요. 두 번에 나누어서. 네. 교회비 갚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빼면 우리 다 흘러가게 하자. 디아스포라 교회로 다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300교회를 책임입니다. 교회에다 붙여놓은 현수막 아니냐고. 아니요. 현수막 같은 거 저희들 별로 좋아 안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예. 나는 빠지고 교회에 남들이 하냐고. 아니요. 내가. 목사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굶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가 내 끼를 먹겠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자훈련 하는 분들에게 피곤하죠. 숙제하느라. 제자훈련 안 했으면요. 안 했어도 똑같이 그 시간에 자요. 네. 다른 거 하다가 똑같이 그 시간에 자고 똑같이 피곤할 거예요. 몸이 안 좋다. 똑같이 그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하고 양육하니까 뭐가 남아요? 거기다 플러스 남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 남아요. 영적인 비밀이 남아요.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남아요. 그걸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새벽부터 나가 있는 이들이 불쌍하다. 우리는 그들이 불쌍해요. 맞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이 있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권을 내어드리세요. 2021년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예. 얼리버드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